네,첫 번째 렉처, Introduction to Reinforcement Learning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한 학기 어떻게 할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 무엇인지, 강화학습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또 에이전트는 무엇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학습은 저기 꽤 많은 영역들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뭐 뉴로 사이언스, 사이콜로지, 이코노믹스, 매스매틱스, 엔지니어링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그 분야들을 보면은 뭐 옵티멀 컨트롤, 머신 러닝, 리워드 시스템 등등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러닝의 그 브랜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이번에 다루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각 데이터에 어떤 정답이 있을 때, 레이블이 있을 때그둘 사이의 관계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는 있는데 레이블이 없는 경우에 알아서 데이터의 내재적인 것들을 잘 파악을 해봐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가 클러스터링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레이블이 있었는데 강화학습에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에 리워드라는 보상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을 잘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체가 생물이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살아남는가, 이거는 다 강화학습 기반으로 우리가 배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고양이의 행동, 뭐 벌의 행동, 뭐 나비의 행동, 강아지의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신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행동을 했으면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 도태돼서 없어지는. 그래서 강화학습은 다르게 말하면 자연에서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른 강화학습 패러다임하고 무엇이 다른지 보면, 슈퍼바이저가 없죠.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에 리워드 시그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보상이 따르면, 아, 이거는 좋은 행동이구나 하고 그 행동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강화학습이고요. 우리가 뭐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강화학습에 기반한 것이죠. 특정한 상태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또 먹이를 주고 하는 것들, 이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리워드를 즉각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 리워드가 딜레이가 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feedback is delayed, not instantaneous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예를 보면 가령 뭐 바둑이나 체스, 장기 이런 것들을 두면 한 판이 끝나야지만 이겼는지 졌는지 즉 리워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둑에서의 상태, 스테이트는 바둑판에 있는 돌들의 위치, 흰돌과 검은 돌의 위치가 스테이트고, 그때 액션은 내가 어디다가 바둑 착점을 하느냐, 그게 액션이죠. 근데 리워드는 바로 나오지가 않죠. 끝나야지만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딜레이드 피드백, 딜레이드 리워드의 이그잼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에서는 항상 우리 시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time really matters라고 써놨는데, Sequential Decision Making이라고도 합니다. 강화학습의 또 다른 이름은 Sequential Decision Making입니다. 계속 매 순간 순간, 우리 여기서 순간은 Time Step을 말하는 것이고요. Continuous Time이 아니고 Discrete Time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lotted 된 시스템에서 타임이 계속 evolve하면 계속 우리는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타임 스텝에서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새로운 스테이트로 바뀌고 리워드를 받는다,
이게 계속 시퀀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전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뭐좀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그 에이전트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취하는 액션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상태에서 취하는 액션이 앞으로 내가 맞닥뜨리게 될 운명을 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강학습의 예그잼플을 보면 그뭐 헬리콥터 스턴트 머뉴버 이런 거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게임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 뭐 파워 시스템 같은 경우에 파워 스테이션에 대한 컨트롤, 좀 이따 살펴볼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걷는 법, 그리고 또 우리 게임, 뭐 아타리 게임에서 시작을 해서 스타크래프트, 그러다가 요새는 또 이제 딥마인드가 그 단백질 합성하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잘 풀었죠. 그래서 알파 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그젠프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말고요. 좀 유튜브에서 다른 걸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젠프는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뭐 간략하게 생긴 얘가 걷는 것들. 여기서는 계속 우리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결국 이 조인트들의 각도가 되겠죠. 조인트가 지금 고관절하고 여기 무릎, 발목 이렇게 세 군데. 그래서 각각 내가 이 앵글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리워드를 받느냐. 여기서는 지금 리워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리워드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테이트는 뭐 지면의 모양 같은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걸어라 라고 안 가르쳐 줬지만 다양하게 조인트들을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뭐 학습을 한 것이죠. 뭐 거미의 뭐 무브먼트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예그젠플을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진보를 한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 로봇인데 최근에 현대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네. 굉장히 춤을 사람처럼 잘 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춤 어떻게 추라고 알려준 게 아닌데 따라서 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제어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단백질 합성, 프로틴 합성에 강화학습을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냈습니다. Let's discuss. And if you don't want to 뭐좀 miss 기니까, out on all the latest cuts하도록 할 텐데. Tech, please drop a like, subscribe. GDT, which means 그러면 친구들은 GDT. 여러분 알파 폴드로 구글링해서 유튜브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And you might not even figure out the shape at the 그 단백질 합성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컴피티션이 매년 열리고 있죠. 그래서 딥마인드에서는 처음에는 아타리 게임 했다가 그다음에 알파고 만들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 잘 되니까 단백질 합성하는 컴피티션에 참여해서 뭐 다른 알고리즘을 그냥 아주 현격한 차이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오 쪽에도 강화학습이 잘쓸수 있다.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포멀리즘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리워드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리워드는 우리 RT라고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T는 타임 스텝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스칼라입니다. 부산이 뭐 10, 100, 1000 이런 또는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되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얼만큼 잘 행동을 했는지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타임스텝 T에서의 리워드 RT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job은 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리워드만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리워드, 그 다음 스텝에서 받을 리워드,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받을 리워드. 결국 뭐그 타임이 인피니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얼만큼 가다가 이제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큐뮬러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에이전트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그 리워드 하이퍼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All goals can be described by the maximization of expected cumulative reward.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적은 기대되는 누적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우리 모든 강화학습은 기대되는 누적 리워드의 최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워드의 이그점프를 보면 뭐 헬리콥터, 스턴트, 모니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뭐그 디자이드 트라젝토리를 잘 따라갔으면 파지티브 리워드, 그렇지 않고 떨어졌으면 뭐 네거티브 리워드를 주면 될 것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 파지티브, 뭐 지면 마이너스 주면 될 것이고요. 뭐 파워 스테이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을 잘 생산하면 positive reward. 근데 안전을 위해서 어떤 threshold 안에서 무언가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threshold를 넘어가면 뭐 negative reward.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면은 뭐 positive reward, 넘어지면 negative reward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강화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워드를 잘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반려견 훈련시킬 때도 리워드를 잘 정해서 써야지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줘야지 반응을 할 거잖아요. 뭐 좋아하는 칭찬을 해줘야지 강아지가 좋아하고 학습이 잘 되는 것처럼 강화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워드를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equential decision making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골은 maximize total future reward. total future라고 하니까 조금 미스리딩 하는데 total future cumulative reward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하는 행동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고려를 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리워드가 인스턴테니어스하지 않고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는 행동이 현재 리워드는 적지만 나중에 더큰 리워드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아니면 뭐 10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may be better to sacrifice immediate reward to gain more long-term reward. 뭐 그런 예그젠플들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financial investment나 장기 체스 이런 거둘때 하나 희생하고 나중에 뭐 이기는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에이전트랑 인바이러먼트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레인 이게 우리 강화학습의 브레인이고요. 저기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액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액션은 왜 어떤 액션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우리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큐뮬러티브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결정할 겁니다. 근데 어떤 액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인이 뭔가 인바이러먼트랑 인터랙션을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인바이러먼트와 에이전트 이둘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리워드 그런 리워드의 큐뮬러티브 썸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적인데 observation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보는 것이고 뭐 로봇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observation을 하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리워드가 나오고 또 observation하고 액션을 취해서 리워드가 나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은 OT, 리워드는 RT, 액션은 AT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 에이전트가 있고요. 여기 지금 environment를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타임스텝 T에서 에이전트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요. 그리고 어떤 리워드가 나오는지 보고요. 근데 사실은 액션을 취하기 전에는 옵저베이션을 먼저 합니다. 옵저베이션 하고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받고. 여기 지금 순서가 조금 미스리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바이러먼트는 뭐 하는 것이냐? 인바이러먼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에이전트가 놓여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리워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인바이러먼트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새로운 옵저베이션이 에이전트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순환이 되는 것이죠. 옵저베이션 하고 액션 취하고 리워드 받고. 그러면은 이 인바이러먼트는 액션이 취해지면 리워드도 생성해내지만 또 새로운 옵저베이션을 에이전트한테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순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시퀀셜하게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옵저베이션 하고 액션 취하고 리워드 나오고 다시 옵저베이션 하고 액션 취하고 리워드 나오고 이것들을 쭉 모아 놓으면 그것을 히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리는 all observable variables up to time t. 그래서 observation, action, reward, observation, action, reward, observation, action, reward 이거의 시퀀스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한 observation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 environment에 의해서 정해질 건데 observation은 지금 observation하고 state라는 용어를 이제 구분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observation이라는 말을 쓴 거는 에이전트는 어쨌든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sensing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observation이라고 했다. 그러면 state는 우리가 보는 observ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environment 그 자체를 stat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te is the information used to determine what happens next. 그래서 state는 여기서는 지금 formally 정의를 하면 그런 히스토리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environment랑 우리 state, agent랑 environment 사이의 그 interaction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래서 state를 앞에서는 history에 의해서 정해지는 무언가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tate는 일단 environment를 기술하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environment state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ste라는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구가 environment라고 하면 그 지구의 상태를 나타내는 무언가 여기서는 지금 뭐 10101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무언가가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nvironment state is the environment's private representation. 그래서 environment state가 정해지면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environment가 정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environment는 이 environment를 관찰을 해서 우리 에이전트는 어떤 observation 정보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environment가 있으면 그 environment를 나타내는 environment state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있지만 agent는 environment를 observation을 해서 자기가 취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environment를 observe해서 취한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action을 정한다고 하면 에이전트가 인식하는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에이전트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STA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좀 포멀하게 말할 것 지금 굳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environment를 나타내는 environment state가 있고, 하지만 agent가 거기서 인식을 할수 있는 agent state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agent는 제가 인지할 수 있는 state, environment state가 아니라 agent state에 기반을 해서 어떤 액션을 이제 정하겠죠. 한 가지 용어가 더 나오는데 information state 또는 뭐 markup state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state가 markup state다. information state라는 말은 사실은 잘안 씁니다. 그냥 markup stat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state가 markup state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definition인데 지금 여기 st가 time step t에서의 state입니다. 그래서 어떤 state가 markup state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p는 probability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st 현재 time step에 st에 있을 때 st 플러스 1로 천이할 트랜지션할 확률은 과거의 시간 1, 시간 2, 땡땡땡, 시간 t에서 각각 스테이트 s1, s2, 땡땡땡, st가 기본인 상태에서 st 플러스 1로 트랜지션할 확률하고 같다. 그러면 이 st를 마코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과거에 이런 모든 S1부터 ST까지가 기본인 상태에서 ST 플러스 1로 트랜지션할 확률이 사실은 S1부터 ST-1까지랑은 인디펜던트하고 오로지 ST만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 천이 확률이 같아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를 and enable us to keep making great content. 네, 아까 그 유튜브 틀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뭔가 잡음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sorry.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state st is markov if and only if 요 definition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st에서 st 플러스 1로 천이할 확률은 st가 주어지면 그 전에 s1부터 st-1까지가 무엇이었던 건지랑 independent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conditional independence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또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conditional independence란 얘기는 conditioning on st, st 플러스 1 is independent on s1, s2, st 마이너스 1. 그게 conditional independence 얘기죠. st가 기본이면 st 플러스 1은 과거하고는 다 독립이다. 얼마나 나이스해. 그러면 st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ST가 무엇이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상태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결정된다는 것이 지금 약간 미슬리딩하긴 한데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Future state is independent of the past given the present. 그게 Markov property입니다. 그래서 once the state is known, the history may be thrown away. 또 다른 말로 하면 the state is a sufficient statistics of the future. 과거는 필요 없어요. 현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environment state is Markov. The history HT is Markov입니다.
일단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이 나가면은 여러분 좀 과부하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